그리고 저는 이걸 한번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 두 번이나 낙마를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번에 윤석열 그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가 네 번이나 지금 4차 접종을 했잖아요. 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많이 해가지고 좀 화가 납니다. 화가 나고 뭐 그래도 금리 채무 면제도 사실 시장주의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잖아요. 뭐 어떤 20, 30대의 어떤 빚투나 이런 빚을 상당히 탕감시켜주는 그 취지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일률적으로 뭐 노름이나 어떤 도박 그리고 가상화폐 투자 이런 빚을 감액시켜주는 좀 솔직히 좀 개인적으로 정말 반대인데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갈 때요.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 보건복지부 장관 이 두 번 낙마한 것 이것 자체를 단순히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백신과 관련이 있다 이런 판단이 들고 이 정부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자유와 생명 신체의 안전을 경시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건 정말 우리가 제대로 인식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승희나 정호영 이 두 사람이 다른 임명된 그 장관과 비교했을 때 뭐가 다른가? 저는 보건복지부 이것이 담당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거대한 어떤 빅 플랜이 있는 거죠. 비게츠라는 사람과 또 관련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그런 게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살펴야 되겠다. 단순히 이것 때문에 한다고 하면 사실 그럼 장관 후보가 되고 오히려 수사를 받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정말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하고 싶고요. 아들 이제 뭐 방송하기는 싫지? 응? 방송 안 할 거지? 이제 방송 그만할래? 방송 그만할까? 알았어. 잠깐만. 네, 김동연 기재부 장관 회의 출장 10번 중 5번 측근 박세아라는 분이라고 하죠. 네, 뭐 이걸로 김동연을 날릴 걸로 보이는데 김동연 일단 이재명 이 두 사람을 날리는데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기도 하죠. 그리고 참 아까 말했던 그 B2 정책과 마찬가지로 지금 변양균 씨를 신정아의 남자 변양균을 또 윤 대통령 경제 고문으로 위촉하는 거 좀 방향성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제 방송은 다 했어? 잔영이 이제 안 할 거야? 이제 다 했어. 이제 방송 그만할래? 방송 그만할까? 이제 꼭 그래 이제 명님입니다. 네. 명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 명님 감사합니다. 참 그리고 저 16명 죽인 살인범이라고 이렇게 프레임 씌운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저는 살인마라고 하는 건 완전 거짓말인 거예요. 네. 그것 또한 범죄. 진짜. 예. 비투와 마찬가지로 변양균이나. 그 윤 대통령이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좋아하고 뭐 총리까지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네야 이거 엄마 선전 한번 해. 엄마 지금 베스트셀러 떨어졌잖아. 이거 사주세요 해봐. 대중문화 이슈로 답하다. 이거 누구 책이야? 엄마 책입니다. 엄마 책입니다. 누구 엄마 이름이 뭡니까?
현민. 엄마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교수님이에요. 교수님이에요? 책 이름 뭐예요? 교수님 대륙문화 미출루 잡하다. 많이 사주세요, 에바. 많이 사주세요. 아직 너무 어색합니다. 네, 아예 아들하고 놀다가 놀러 왔다가 갑자기 방송까지 하게 됐습니다. 찬영이 아빠랑 방송하는 게 좋아? 응. 이런 거 하면 안 돼. 감사합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주말 잘 보내세요. 박주현 변호사 TV 구독 좋아요. 다시 한 번 더. 박주현 변호사 TV 구독 좋아요. 오, 하이파이브.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들이 목소리 정말 이쁘죠. 우리 아들 목소리 너무 좋고, 네, 여러분들께 이제 아들과 콤비로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네. 네. 아무튼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아유 필리님 감사합니다. 네, 전 뭐 낙이 일곱입니다. 예, 아들 딸 이렇게 보면 좋고, 요즘에 유행이도 너무너무 이뻐져서 갈수록 미모갱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뜻하지 않게 원래 방송을 준비했던 건데 시간이 좀 부족해 가지고 방송할 기회를 잃었는데, 우리 아들 덕분에 또 여러분들과 또 준비했던 방송을 하게 되네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예, 대중문화 이슈로 답하다 평론가와 변호사의 수다 많이 구매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와이프는 이제 또 대학 또 겸임 교수를 또 하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짠이 안녕 해야지. 안녕. 네, 안녕. 감사합니다.